이번 시간에도 칼립소 패턴 2번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곡은 토요일 밤에입니다. 자, 패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업. 자, 빠른 템포에 아직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느리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조금씩 빠르게 연습하시면 되겠죠. 112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2로 한번 해볼까요? 자, 템포를 10씩 올려서 연습하는 게 조금 적응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한 5씩 올리시고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방금 122로 연습을 했으니까 127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32로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노래라도 가수가 처음 녹음했던 곡이랑 다시 리메이크한 곡, 다시 한 곡, 또뭐 라이브에서 연주한 곡마다 템포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이 곡은 꼭 이 템포로 연주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뭐 느리게 연습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이어온 노래 같은 경우는 아주 느린 곡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빠르긴 있지만 그 빠른 와중에도 뭐 아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조금만 빠르게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템포에서 연주하는 것도 연주 실력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악보를 제시한 곡은 거의 이제 오리지널 곡입니다. 원곡이라고 처음 발표한 곡이죠. 노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에 이제 돌아오는 도돌이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32마디에 이제 반대쪽 도돌이표가 있죠. 가사가 3절까지 있으니까 도돌이표 사이를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3마디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한 번만 연주하면 되는데요. 이제 원곡을 들어보시면 한 40마디 정도에서 노래가 작아지면서 끝납니다. 이제 페이드아웃이 되는 거죠. 연주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노래가 끝나는 느낌이 잘안 들어요. 그래서 노래는 없지만 노래를 마치는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8마디를 추가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딱 끝난 느낌이 듭니다. 자, 순서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칼립소 패턴 2번을 쭉 연주하다가 마지막 4마디는 페이드아웃을 적용하면서 이제 마치는 코드 진행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일단은 페이드아웃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45마디부터 마지막까지. 원곡이 페이드아웃인 경우라도 이런 식으로 라이브에서는 연주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드아웃까지 적용하면서 마침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드아웃을 연습을 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지만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연주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연주도 조금 더 흥미있게 들릴 수 있게끔 연주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페이드아웃은 꼭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